안녕하세요. 7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용서 씨, 요즘처럼 네.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들 생각하실 텐데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할 때는요. 술 역시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 역시 높은 온도,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요. 변질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맥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맥주 안에 들어있는 메가의 지방산 네. 성분이 높은 온도 그리고 산소, 효소와 만나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역시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특히 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술인데 탁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주류인 만큼 네. 사용기한을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의 경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와 함께 휘발성이 있는 식품 첨가물 그리고 화학물질들 함께 놔두시면요. 냄새가 스며들어서 소주의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댓글 응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빨리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공복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밥을 챙겨 먹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음식 정말 좋아하죠. 그렇다면 이번 소식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릉에는 이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네. 그냥 음식이 아니라요.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이 젊은 입맛, 젊은 감각에 맞게 음식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은 옛것과 새로움의 조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도시라고들 하죠.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강릉에요. 강릉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특산 음식을 만드는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고유의 음식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강릉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의 음식 철학, 그리고 강릉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 한옥마을. 오늘의 주인공 김세경 씨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바쁜 손길. 오늘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어떤 요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초당 두부전골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조금 더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양 상당한데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 저는 여기서만 배달을 시켜 먹어볼까 하는데 안 되고요. 네. 안 돼요.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 오시면 음식 우리 지역 로컬푸드 갖고 체험도 하시고요. 오늘은 강릉 음식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아, 음식문화 해설사. 네. 강릉을 찾는 이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알려주는 일명 강릉의 민간 홍보대사가 바로 문화해설사겠죠. 그중 음식문화해설사가 강릉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오늘 배울 음식은 강릉 초당두부를 이용한 전골인데요. 재료만 봐도 벌써 군침이 돕니다. 숟가락 안에 얘가 쏙 들어가는 크기가 먹기 좋은 크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음식문화를 연구를 하실 때 예전에 고문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해보는 시간. 우리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의식주의 하나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레 강릉의 전통과 문화도 익히게 될 텐데요. 하나라도 허투루 흘리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수강생들.
다들 기본적인 요리야 눈 감고도 뚝딱이지만 남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눈을 빛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수업 중이신데요. 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은 하셨고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지 또 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체감 같은 데 가면 선생님. 예. 너무 열정적으로 네, 강의를 하고 계셔서 네, 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네.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아, 근데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데 또 이런 수업을 하실 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시나요? 강릉 식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로컬푸드를 활성시키고자 하는데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광객들도 관광객들이지만 강릉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전파돼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 식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부터는 저희 조그만 어떤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전파하는 역할. 강릉은 관광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쉽고 서울에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뭐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경포 뭐 오직헌 뭐 해단설한 성교장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고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음식 문화와 같이 접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얘기도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강릉 음식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양념이며 식재료가 가득한 연구실은 아름다운 주방이기도 합니다. 대체 주인공은 왜 강릉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한 걸까요? 교수님 그럼 강릉에 언제 오셨나요? 저는 결혼하고 2003년? 네, 그때부터 강릉에 살게 됐습니다. 아, 그럼 강릉에 살면서 네. 강릉 음식을 연구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릉은 제가 이제 영양사로 원래 본업이었고요. 여기 와서는 영양사 근무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서 요리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요리로 이제 다시 돌려서 요리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은 퓨전 이런 걸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전통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가 여기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윤덕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고문원이라던가 우리 종가 음식이라던가 자꾸 강릉에 관련된 옛날 음식에 관련된 일들을 같이 저한테 주제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가 또 강의를 다니면서 전통이나 향토, 건강음식 쪽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릉은 산과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해산물도 풍부하고 임산물도 넉넉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뭐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식탁을 갖춘 셈입니다. 강릉의 식재료 중에 네. 어떤 게 꼭 마음에 들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누리대, 누룩치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누리대요? 네, 누리대. 그러니까 향이 약간 누린내가 난다 그래서 뭐 누리대라고도 하고 누룩치라고도 하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 한국의 식재료 같은 경우는 단아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독특하게 튀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식재료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향과 맛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근데 여기 분들이 많이 예전부터 드셨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은 아예 모르시고요. 어르신들은 시장 가서 여쭤보면 지금도 시장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연산 막 가지고 나오세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누리대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향일지. 혹시 고수 좋아하세요? 아, 저 고수 좋아하죠. 아, 고수. 고수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와, 이게 우리 지역에 있나? 라는 그 젊은 분들의 반응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자르기만 해도 저기 50m에서 냄새가 나요. 이 향이. 우와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네, 호불호가 확실히. 그런 면에서 이제 고수랑 비슷하다. 그렇죠. 네. 10여 년 강릉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김세경 씨의 활약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감자 옹심이를 외국인과 관광객 입맛에 맞게 개발하는 일을 했었죠. 옹심이라는 이 씹는 느낌이 외국 친구들한테는 떡이 이게 굉장히 낯선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옹심이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외국 친구들은 입안에서의 이런 이가 붙는 느낌을 조금 놀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가 외국계 맛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입맛에 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외국 거와 우리 거, 강릉 거를 합쳐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대박 나겠다 싶어서 그 외국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 층에게 옹심이를 알리고 싶어서 만든 또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강릉 관광개발공사와 함께 사골 옹심이 떡국 밀키트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결과는 보나마나 대성공이었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일에는 무엇보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는 무척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지만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바람이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작은 게. 지금 음식문화해설사를 강릉에서 양성 중이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냐 했을 때 거기서 우선은 어르신들이 여기 지역에는 아무래도 많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화시키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자료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두 채 정도가 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죠. 그래서 그런 음식 문화를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음식에 대한 선한 욕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늘 즐겁기만 하죠. 자연의 뜰에서 자란 소박한 식재료로 정갈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김세경 씨 손끝에서 강릉의 향토 음식이 더욱 맛깔나게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와, 저는 정말 음식 잘하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못하시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의 음식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그 맛도 맛이겠지만요. 그 음식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강릉의 전통 음식들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까 또 누리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리대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잘 모르는 식재료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잘 모른다고 지나치게 되면 누리대를 활용한 음식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전통 그리고 향토 음식 개발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음식 문화를 통해서 강릉을 널리 알리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김세경 씨.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용석 씨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용석 씨 잘 들으세요. 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는 무엇일까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네, 맞습니다. 여쭤보셨죠? 예,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검색창에 좀 검색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면. 아, 찬스. 요약해 드릴게요. 아, 찬스 없고요. 없어요. 네, 검색 찬스 없고 전화 찬스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정답은 바로 불화장인데요. 불화장. 불화장 알고 계세요? 불화장은 압니다. 오. 불화. 불교의 내용을 담은 그림이 불화. 아. 그 그림을 그리는 장인이 불화장 아니겠습니까? 어머어머. 그 정답은 알아야죠. 못 맞추시는데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원주에서는요. 불교 미술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불화장 이수자가 있는데요. 네, 네.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사찰에 가면요. 불교 이념들을 표현한 그런 그림들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 예술은 종교를 떠나서 오랜 전통과 또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불교 미술을 통해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원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인데요. 네, 제가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수업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열기가 가득한 도시란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소림 불화장 이수자인데요. 일주일에 한번 학교를 찾아 전통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네. 지금 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에요? 아, 이 수업은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수업이라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소 그러니까 전통 미술을 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통 미술의 다양성과 기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수업이 없었거든요. 네. 그 불화 수업이라고 해서 저는 불교 미술만 할 줄 네.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네. 불화는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한 분야입니다. 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교실. 청소년들이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직접 배우고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불화라는 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분야일 것 같은데 또 재밌게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불화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저희 이 전통 그 불화 방법은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기법이나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흥미로워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거기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되게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단청 문양 에코백 만들기. 먼저 밑그림을 따라 그려보는데요. 손놀림이 꽤 야무지죠? 예쁘다. 뭔가 아직 색감을 입히지 않았는데도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친구 잠깐만요. 평소에 미술을 좋아해서 이 동아리에 들어온 거 맞죠? 네. 그러면 이 전통 미술에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하기 전에는 별로 그 생각은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평소에 하던 거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고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불화 이렇게 배워보니까 좀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쓰던 물감이나 재료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래도 좋은 경험이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 새롭고 신기한 학생들. 수업이 거듭될수록 전통미술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또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전문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되게 의미도 있고 또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미술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더더욱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소림 불화장 이수자의 진짜 모습을 만나볼 시간. 작업실로 향했는데요. 국가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인 주인공. 2003년 임석환 선생에게 입문해 다수의 불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선생님. 네.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제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 불화나 부처님 조성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불화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불화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다양한 경전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경전을 누구나 한눈에 보면서 알 수 있게 그림으로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를 불화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선생님 뭔가 집중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거예요? 아, 이 그림은 구룡사에 있는 삼장탱한데요. 그 2015년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고색 보고 모사를 하고 있어요. 보물 제1855호 구룡사 삼장 보살도는 구룡사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조선 후기의 불화인데요. 지난 가을부터 보건모사 작업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좀 매력도 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세계에 좀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리시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이 탱화는 삼장탱화인데요. 지장보살, 천장보살, 그 다음에 지지보살, 그리고 그 외 권속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의 덧칠이 필요한 불화 작업. 여러 번 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재료가 흔히 사용하는 물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작업하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궁금해지고 계속 신기함에 놀라는 것 같은데 이 쓰시는 재료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물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석재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재료입니다. 불화에 사용되는 석재는 광물을 갈아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천연 알료입니다. 이게 공작석이라고 하는 원석인데 이거를 여러 번 공정 과정을 거치고 수비를 여러 번 하면은 이렇게 쓰기 편한 석재가 됩니다. 석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석재를 사용하는 걸 고집하세요? 아까도 보셨지만 되게 여러 번 겹치고 그다음에 정성스럽게 이 돌가루의 입자가 고루 이렇게 발라지게 내 마음이 이렇게 싫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정성을 가게 되고 내 마음을 더 많이 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가루인 석재를 얼룩진 데 없이 곱게 펴바르려면 여러 번의 덧칠은 필수인데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붓을 잡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불화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 불화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뭔가 절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또 전통 미술의 매력을 좀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이 멋진 작품들 계속해서 보고 싶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그 월정사 성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 훌륭한 불화들을 복원 모사하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우리의 전통 미술 불화를 그리며 문화 유산을 지키고 계승해 가고 있는 이소림 불화장 이수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화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어렵고 생소하게 느꼈던 이 불화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이 불교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예술 불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화장 이수자인 이소림 씨를 만나보셨습니다. 석채였죠. 네. 예, 색이 있는 돌가루로 이렇게 채색하는 모습도 그렇고 불화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많은 부분을 배울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요. 정말 이 불화 작업이라는 것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 노력이 들어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불화는요, 우리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전통 그림 화법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불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평소에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살짝 귀뜸을 해드리자면요, 12월 원주에서 이소림 불화장 이수자 초대전이 열립니다. 네. 직접 가보셔서 경험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불화장 이수자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와 댓글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큰 기대를 가져보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 경북 상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시원한 곳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바다 위, 물 위, 그리고 하늘 위를 시원하게 가르면서 더위를 싹 날려보낼 수 있는 이색 레포츠가 낙동강에 있다고 하거든요. 자, 경북 상주에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찌는 듯한 더위, 오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뜨거워, 찌는 듯한 무더위, 무더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저 낙동강.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물 멍 바라만 보실 거예요. 시원하게 이 낙동강에서, 낙동강 위아래, 위아래에서 시원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여기는 낙동강 상주!
공중에서 위아래로 쉴 새 없이 들이치는 상상 이상의 짜릿함,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과 물결을 가르는 수상레포츠 수상스키, 낙동강 액티비티 인상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했다. 하늘을 지배하고 재미까지 만끽하러 기정 리포터가 찾은 곳은 경북 상주시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네요. 아, 여기는 상주 활공장입니다. 활공장? 아니 그렇다면 상주의 위위 산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함은 바로? 그렇죠. 여기 낙동강 물길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푸른 하늘 위 구름 위를 날아가는 짜릿함, 바람이 허락해야만 비로소 즐길 수 있다는 패러글라이딩. 낙동강 700리의 시작, 경북 상주에도 있습니다. 자자 안전수칙, 위생수칙 모두 준비 완료.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 완벽하게 착용했습니다. 아, 저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빨리 저 멋진 경치로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경치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바람이 좋아서 낙동강 700리 시작되는 곳까지 날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 날아오르기 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 경사비를 꾸준히 달려줘야 되고요. 달리다가 멈추거나 앉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잘 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베테랑을 믿고? 예예. 몇 년 경력이십니까? 21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21년.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과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하게 상주 경치를 감상하면서 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달려라! 자, 달려, 달려, 달려! 하늘 위로 날아!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선 날씨를 확인하고 컨디션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비행을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겠죠. 오늘만큼은 일상의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하늘 위, 구름 위, 낙동강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 소년 기정 리포터. 몸을 맡기다 보면 나를 감싸던 두려움은 어느덧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우와, 완벽한 장치! 와, 드디어 안전하게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진짜 기분이 새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야, 발 아래 시원한 낙동강이 흐르고요. 바람 정말 시원하고요. 전망이 정말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낙동강의 풍경을 하늘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매력에 빠져보세요.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 푸른 물결 가득한 낙당포에서 직접 느껴봅니다. 상주시와 의성군을 가로지르는 낙당포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스포츠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 낙당포 수상 레저 센터는 낙동강이 절경을 끼고 있는 이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광과 레저의 도시 상주, 시원하게 흐르는 낙동강을 가르는 바로 이 맛. 오호! 복장 딱 가셨습니다. 여름하면 또 물놀이죠.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가서 더위를 싹 잊게 만드는 물놀이. 그렇다면 이곳 이 낙담보의 자리 잡고 있는 수상 레저 스포츠 센터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나요? 여기는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카약이나 패들보드, 무동력 제품, 노를 저어서 하는 제품도 있고 오토보트나 바나나보트 같은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유람부터 액티비티까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손에 꼽는데요. 특히나 낙동강의 절경을 안전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우와,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눈 깜짝할 때 물 위를 달려나가는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는 수상스키입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아니, 초보자들도 탈 수 있나요?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배우면은 금방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 오늘 상주 낙동강 위에서 수상스키에 도전합니다.
지난 2016년 두 군데 문을 연 상주의 수상레저센터. 상주보에서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이곳 낙담보에서는 빠른 스피드의 동력 수상레저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 헛둘 헛둘 장비 준비 완료. 철저한 사전 교육으로 안전까지 준비 완료. 우리의 기종 리포터도 수상 스키 체험 출발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물결을 가르며 사라지는 더위와 스트레스. 역시 무얼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 남녀노소할 것 없이 취향 저격하는 낙담보 물결이 주는 즐거움. 오늘 기종 리포터 제대로 물 만났다. 물 만났어. 딩기요트,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제트스키까지 취향 따라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 더위 그게 뭐죠? 그렇죠, 이거죠. 이게 바로 찐 여름 맛이죠. 오, 정말 시원합니다. 야, 손살같이 물리를 달리면서 오, 더위는 싹 식히고 사라졌습니다. 낙동강 물 위에서 즐기는 바로 수상 스키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여름하에 빼놓을 수 없는 수상 레저 상주에서 즐겨보세요. 상상에 상상을 더한 즐거움. 낙동강 700리가 시작되는 상주에서 펼쳐진 특별한 액티비티.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패러글라이딩과 낙담보에서 느끼는 짜릿한 수상스키의 매력에 퐁당. 더위 타파. 상주로 놀러오세요. 하늘을 날고 물살을 갈랐습니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 어디? 상주에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이 딸은 농사지면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맛집이죠. 그럼요. 맛집. 자, 유명한 맛집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겨우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딱 그 장소, 그 위치, 그 맛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의 비법과 맛, 그리고 네, 신념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춘천의 단 하나뿐인 가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춘천에서 젤라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성세아라고 합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고 아이스크림은 영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젤라또라고 하면 매장에서 직접 신선하게 제조돼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젤라또를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여행하는 걸 엄청 좋아해서 외국에 다닐 때마다 꼭 그 젤라또 가게를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좀 같이 녹여내고 싶어서 젤라또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화창한 여름날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먹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엄마 몰래 아빠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름은 덥지만 우리에게 달콤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춘천의 유일한, 그래서 더 특별한 젤라테리아 한 곳이 춘천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고마운 마음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질 좋은 재료로 소량의 젤라또를 만들어 제공하는데요. 한 통에 40만 원이 넘는 헤이즐넛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토마토 바질 소르베토 역시 시댁인 강원도 영월에서 기른 유기농 토마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흔한 조합이기는 하거든요. 요리할 때는 되게 흔한 조합인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소르베토라는 거를 만들면서 조금 더 상쾌하게 뭔가 음식 먹는 거랑은 좀 다르게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젤라또는 우유나 어떤 재료들을 같이 우유나 크림 베이스로 만든 거고 소르베토는 과일이나 물이랑 설탕을 넣고서 우유나 유지방이 안 들어간 제품을 소르베토라고 셔벗 우리가 말하는 셔벗이나 소르베 이런 게 다 그쪽에 있어요. 이처럼 특별한 첨가물 없이 오직 좋은 재료로 만든 젤라또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방법인데요. 진짜 그 맛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서 참외 맛을 드셨을 때 본인이 선택하셨음에도 와 참외 맛이나 라고 즐겁게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원료, 그 재료 자체의 맛이 이런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젤라또나 소르베토 형태로 손님들한테 해드릴 때 그냥 그게 저희 매장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희 보통 처음 오시면 피스타치오나 유기농 토마토 추천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원체 취향이 다 다르시고 요즘엔 또 자두나 참외가 철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저는 원래 토마토 주스도 좋아하긴 했는데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젤라또로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끝맛쯤에 뭔가 바질향 같은 게 나면서 건강한 맛도 나면서 맛도 있는 뭔가 그런 아이스크림.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끝을 알 수 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존재하는데요. 시그니처인 토마토 바질을 시작으로 미숫가루, 쌀, 참외, 심지어 막걸리 맛까지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참외 막걸리 올려드렸어요. 두 달하고 10일 정도 됐는데 맛을 한 45개 정도 했었어요, 여기서. 그날마다 이제 그날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좀 바뀌는 편이에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장을 오픈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오는 날 막걸리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그냥 알코올류나 이런 것들은 하나씩 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Finally, I find a very good place where to eat ice cream, Italian ice cream. It's very close, very, very, very close to Italian ice cream.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사장님의 작은 소망. 제가 젤라또로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원료 자체? 그게 이 맛이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젤라또를 만든. 단지 춘천에 하나뿐인 젤라또 가게라는 수식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세아 사장님의 젤라테리아. 폭염으로 지쳤다면 지금 바로 젤라테리아의 문을 열어보세요. 키링! 저는 춘천에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직독을 해보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을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저희 가게에 입장한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저의 가치관과 저의 신념 하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만끽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음식점을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뭐 졸업식이나 그런 날에 부모님과 함께 뭔가 중국 요리 전문점에 가서 막 코스 요리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참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외에다가 이제 관자를 같이 올려서 이제 관자랑 뭐 이런 위에 피클이랑 버섯과 함께 이제 드셔주시면 되는 방식이라서요. 관자 염지액이 이제 다시마가 좀 들어가서 굉장히 풍미가 좀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관자가 더 많이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다음 요리는 춘천산 송어로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단맛도 강하고 이제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민물고기 이런 것처럼 뭐 흉내나 뭐 이런 게 엄청 심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감칠맛도 되게 많은 편이라 스테이크로 하실 경우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맛있게 느낄 수 있어요. 고추잎 필에 송어를 올리고 쑥갓으로 마무리하면 고추잎으로 감싼 송어 스테이크가 완성입니다. 아래 있는 소스랑 뭐 이렇게 쑥갓이랑 뭐 퓨레랑 같이 해서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잎에 특유의 나는 그 향과 뭐 고추잎 자체가 주는 그런 임팩트로 그걸 좀 지우려고 한 부분이고요. 사실 로컬 푸드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로컬 푸드 많이 쓰고 로컬 푸드 위주로 하고 있지만 로컬 푸드 수급이 되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되게 좋은 식재료도 구하기도 힘들고. 다음은 이곳의 하이라이트이자 바삭한 껍질이 일품인 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오리는 보통 프랑스 스타일로 지금 스테이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염지액은 또 되게 한국 그냥 그런 전통적인 한방 재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염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겉면에 칼집이 살짝 있기 때문에 부분을 잘라서 보시면 이 오리에다가 소스랑 이제 묻혀서 이 소스는 이제 대파로 만든 소스인데 이제 대파가 특유의 그 아린 맛과 그 대파가 가진 향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넣었던 세이지라는 향신료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융합이 되면서 이제 오리의 특유의 잡내도 잡아주고 오히려 맛을 좀 더 강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춘천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이 더 이어지는데요. 춘천 한우 보석살로 만든 스테이크부터 춘천 체리로 만든 체리 셔벗까지 그야말로 신선하고 믿음직한 춘천의 식재료들이 현대적인 요리 기술로 만나 재해석돼 우리의 입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어디 가셔도 저랑 똑같은 요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그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춘천에 둘도 아닌 오직 하나뿐인 두 가게. 두 공간 모두 지역 식재료의 맛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두 음식이지만 통하는 한 가지는 바로 재미. 좀 재밌고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마음. 우리 함께 특별한 음식으로 일상에 재미 한 스푼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사장님들의 말씀만 들어도요. 앞서 네. 만나봤던 젤라또 그리고 레스토랑의 음식들 하나하나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장님들의 생각을 알고 먹으면요. 네. 두 배, 세 배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춘천 지역에는 로컬 푸드를 더 널리 알리고 맛을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장님 모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맛에 대한 철학과 신념까지도 느껴질 수가 있어서 더 맛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날에 춘천을 방문하면요. 두 가게 꼭 한 번씩 들러봐야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 댓글 만나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딸기님입니다. 자,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불화 멋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소림 불화장 이수자님의 작품들을 만나봤는데 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불화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숙 씨는? 아니,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사실은 그 돌가루로 이렇게 색채를 하는지 몰랐어요.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불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젤라또 사장님
사장님 멋지네요. 네. 마지막 춘천에서 온 이 진짜 춘천에 있는 단 하나의 가게 젤라또 네. 그리고 파인다이닝 네. 레스토랑을 만나봤는데 저도 사실 젤라또 진짜 먹어보고 싶었고 그 앞서서 음식 오리 고기를 저는 네. 그냥 훈제 고기로만 구워 먹었었는데 오리 스테이크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네. 춘천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후식으로 젤라또 드시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지 않을까. 침을 왜 삼키세요? 무더울 때 젤라또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꼭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지윤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찰을 가야만 볼 수 있는 불화의 명맥을 젊은 분이 이어나가는 것 같아 고맙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이소름 씨 부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끊기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강릉 소식에서도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주인공을 만나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수하고 계승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모두 살펴봤고요. 아,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고 네. 다음 주에도 많은 사연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보셨고요. 생방송 강원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날씨가요 정말 네.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한낮에는요 이 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만히만 있어도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여름철, 이번 여름 그 이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요 2018년 여름만큼이나 역대 최상급이 될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외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후 시간에는 실외 작업을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쉬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하실 때 노약자분 혹은 아이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신다면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안 문을 창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요 잠시만 노출돼도 실내 자동차 안 공기가 엄청나게 후텁 찍어내지거든요. 진짜 차 안에 노인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장시간 혹은 단시간이라도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요 찜통 더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건강관리 그리고 각별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